다음 물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 기다리고 있네요. 위치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테라스 구조로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4,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이제는 꽤 높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천호동입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입지 여건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 강동구 하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도심 속에서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강남 4구에 속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강남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현재 갭매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매물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에서 약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매물입니다. 강동구에서도 천호 성내 지역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고요. 한강변하고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천호동이 되겠는데요. 큰 도로가에서 한 블록 바로 뒤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바로 주변에는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도서관도 앞에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천호역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상권들이 발달이 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아울렛,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고요. 또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까지 아주 상권들이 아주 잘 받쳐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천호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또 도보로도 광나루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주택이다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 업무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단지나 또 오른쪽으로는 미사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잠실 국제교류 업무지구가 있고요. 다리만 건너게 된다면 광진구의 구이첨단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죠. 강동 구민들이 약속 장소로 천호동을 많이 선호도 하더라고요. 이어서 호재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강동구 강남 3구 아주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강남의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강동구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를 둘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낙후 밀집 지역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재생 사업을 통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인프라들이 주거 환경들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업무단지가 지금 강동구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 최대 규모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무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여 개가 들어오고요. 호텔이나 R&D 비즈니스 센터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케아라든지 백화점까지 들어올 예정인데요. 연간 800만 이상의 고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이 입주한 이 강동 첨단 산업 단지에는 이미 15,000여 명이 상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협회와 단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강동구 하면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자족 도시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가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은 집값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됐고 또 4단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5호선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또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할 예정으로 이렇게 수많은 지하철 연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 될 있습니다. 현재 강동 IC 부근의 집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지하철 연장 사업이라든지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동구 전체의 집값까지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은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어디까지
건물 올라갔을까요? 네, 뭐 이제 막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이번 달 말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관 외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충분히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층까지 지어져 있고요. 1층에는 일렬 주차가 가능한 필로티 주차장이 아주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6층 중에 5층, 아주 로얄층으로 전망감 또한 굉장히 우수한데요. 어느 세대 상관없이 전망감 어디나 막힌 곳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부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축 다세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테라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내부 옵션,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아일랜드 식탁, 비대, 그리고 여기에 미세먼지나 추위 때문에 환기하기가 요즘 참 쉽지 않은데요.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하나 아쉬운 부분 없이 내관 외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요? 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투룸에서 보기 힘든 테라스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 1,000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면 실투자금 1억 1,000만 원에 보증금 2,000만 원, 그리고 월 75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